오늘 질문은요, 발이 너무 시리다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많았어도 벙어리 냉가슴이었었는데, 발이 너무 시려워요. 발가락 끝이 약간 통증 비슷하면서, 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어야 잠을 잔답니다. 늘 발이 시리다는 말을 달고 살아요. 주물러 보기도 하고, 파스를 붙이기도 하고, 속시원히 알고 싶어요. 왠지. 속시원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속시원해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이야기니까요. 정말 정확한 것은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셔야겠죠. 근데 이분이 호소하는 게 발이 시리다라는 거잖아요. 여름에도 수면 양말을 신어야 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해요. 통증까지 있으니까. 이제 아프시니까 파스를 붙이기도 하겠죠. 주물러 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시리다는 것은 혈관의 문제. 어떤 혈관? 모세혈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모세혈관에 흐르는 게 혈액이잖아요. 혈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수족냉증이라는 그 범주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수족냉증이라는 게 손이나 발이 차갑다고 느끼는 걸 수족냉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손만 시리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만 시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손하고 발이 다 시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혈액 양의 문제. 혈액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혈액이 우리 몸에 전체 혈액량은 정해져 있는데 온 세포가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혈액을 이렇게 쫙 뿜어대는 그 동맥은 심장의 영향으로 온몸으로 가잖아요. 근데 손끝, 발끝이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혈액 양이 부족하면 손하고 끝에는 갈게 없겠죠. 그래서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요.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안 먹는 사람들이겠죠. 또는 못 먹는 사람들이거나. 그러니까 좀 마른 사람들이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혈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혈압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겠죠. 혈압이 낮으니까, 즉 심장에서 손끝 발끝까지 혈액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하니까 혈액량은 충분해도 못 보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바로 마르지도 않았고 잘 먹고 혈액량도 충분한데, 제가 좀 저혈압이거든요. 혈압이 낮다 보니까 저는 항상 손이 시려웠어요. 근데 저는 발은 시렵지 않았어요. 손이 시려운 사람들은 혈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다른 원인이 있는 사람들은 또 발이 시렵더라고요. 세 번째는 혈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혈관이 좀 너무 좁아져 있다거나 혈관에 찌꺼기가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1번 경우와는 반대로 좀 비만한 사람, 또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 즉, 빵이나 떡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탄산음료, 술, 고기, 막 이렇게 좀 과체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혈액에 점도가 있겠죠. 끈적거리면서 혈액이 졸졸졸졸 흐르지 못하니까 세포까지 혈액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손발이 이제 시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아유, 먹은 거다 어디로 갔냐, 이제 이런 핀잔을 듣기도 하죠. 네 번째 또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호르몬의 문제? 호르몬의 문제가 왜 생길까요? 호르몬의 문제는 대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깁니다. 물론 호르몬의 문제가 환경 호르몬이다 해가지고 먹거리에서 오기도 하지만, 이 제가 볼 때는 그 먹거리의 문제 플러스 또 그거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생기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전체 호르몬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호르몬을 전체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코티솔이 이렇게 혈액 속에 나와버리면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는데요. 우리 여성 호르몬은 두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근데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일정한 비율이 있을 때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은 코티솔의 영향을 받아요.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코티솔이 활동을 해버리면 프로게스테론이 활동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져 버려요. 우리 몸에서 일을 못 하니까.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많아져 버려요.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세포가 커져요. 그래서
자궁에 혹이 생긴다거나 유방에 혹이 생긴다거나 이렇죠. 그런데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흥분되잖아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혈액이 뇌 쪽으로 몰리면서 손발 쪽으로 가는 말초혈관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워지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문제로 그 손발이 시려운 사람들은 대부분이 생리불순이라든가 유방통이라든가 생리정 증후군 또 생식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동반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손이 시리다, 발이 시리다 또는 손발이 시리다 이런 걸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한번 잘 찾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혈액량이 부족한가? 아, 혈압이 너무 낮은가? 아, 내가 너무 함부로 섭생을 해서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있는가? 또는 내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왔는가? 이런 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규정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려울 때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게 좋은데요.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보고, 잘 놀고 그래야겠죠. 잘 논다는 것은 이제 운동을 한다는 건데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도 잘 발달이 되고 혈액의 점도도 낮아지고요. 또 햇볕을 많이 보시게 되면은 호르몬의 균형을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편히 긍정적으로 가지셔야겠죠.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테고요. 앵두화성 또 뭐가 있을까요? 잘 주무셔야겠죠. 네,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면서 약국에 나와 있는 보조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는 코큐텐 같은 제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혈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혈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지방산, 좋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 지방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오메가 지방산이나 또 항산화제 이런 거 같이 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호르몬의 문제가 있을 때는 호르몬의 균형을 이렇게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장이나 간의 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장약이나 유산균 그리고 부신 기능을 올려주는 항산화제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70%는 물이니까요. 우리 몸에 수분이 잘 세포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미네랄, 전해질도 충분히 드셔주시고 또 햇볕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타민 D 같은 것도 활용하시고 이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본인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을 그 가까운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선택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게 갑자기 해결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계속 균형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왜냐면 수족냉증 자체가 우리 몸에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지금 균형이 깨졌다 하는 신호니까 균형이 한 번에 맞춰지기 힘들잖아요. 식습관이라든가 생활습관, 운동습관, 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에 균형을 잘 맞춰나간다면 건강한 생활도 하실 수 있고요. 수족냉증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담 의뢰하신 분은 제 생각에는 그 여성이시고 발이 시리고 이러는 거 봐서는 아마도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손이 시린 거는 심장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더라고요. 근데 발이 시린 것은 호르몬하고 문제가 저는 많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폐경즈음이지 않나 아니면 폐경 이전이라도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생리불순에 좀 시달리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이에요. 또 더 자세히 상담을 했으면은 좀 더 잘 알아봐드릴 같이 고민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정보가 적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